계단에 서면 아직도 안 됐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도 조금만이야? 아니 그럼 이게 차고댁한테 부탁할 걸 그랬지? 아, 맨날 차고댁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 마무리 단계라고요. 이거 왜 화내려고 지랄이야? 아 죄송해요. 작업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 자식 그 계단에서만 두 개 만들어 애비 치겠네 그냥. 이걸 어떻게 내밀어? 정말 저주받은 손이다. 무슨 개손도 아니고. 아, 이러저러 마무리 단계라고 그랬는데. 아, 저기 인터넷에서 개다리 소반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샵으로 가면 오늘 바로 살 수 있나요? 둘 다 수고 많았어.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도 반이 남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별 몇 개 받았어? 별이 거의 은하수인데? 내놔봐. 반개네. 여진구 뭐 너무 실망하지 마. 그 지난번 PT로 세 개는 받을 수 있었는데 빠꾸도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었어. 앞으로 분발해. 알았어? 네. 너무 미안해 정말. 에헤. 괜찮다 그랬지. 날 밟고 올라가도 돼. 괜찮아. 아, 비참하다. 이렇게까지. 만든 게 아닌 티가 너무 나나? 니스를 벗겨야 되나? 예. 어이구,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야? 아 그럼 지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어디 가서 사온 거 아니고? 아 이거 죽어라고 만든 건데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도로 주세요. 손에 피까지 나면서 만든 건데. 농담하고 농담도 못하냐? 어, 잘 만들었다. 당신 손재주 형 없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니까 잘하네. 올해 버킷리스트는 하나 완성한 걸로 쳐줄게. 쳐주기 뭘 쳐줘. 내가 진짜 한 건데. 누가 뭐래? 아,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자꾸? 아, 미안. 그 오래도록 작업하다 보니까 좀 신경이 예민해져서. 근데 이 제목 그대로면 면이 너무 거칠지? 예? 이거 이대로 쓰면 금방 더러워질 텐데. 리스트를 좀 해야죠. 기왕 하는 김에 완벽하게 리스트까지 해소드리지. 리스트? 이럴 줄 알았으면 만들어서 니 스칠까지 해왔다 그럴 거야. 아, 오이사. 그 중간 평가인가 뭔가 우리 준혁이 어떻게 됐어? 뭐? 우리 막내 아들 준혁이 왔나? 너 임마 이리 좀 와봐. 네. 너 임마 이번 평가에서 별 반 개 받았다며? 한 개도 아닌 반 개. 죄송합니다. 내가 좀 잘하라고 신경 좀 쓰라고 그랬잖아 임마. 근데 별 반개가 뭐냐, 반개가. 그래가지고 너 나중에 팀장 어떻게 되려고 그래, 임마.
죄송합니다. 아니야, 사실 뭐 네가 죄송할 건 없다. 따지고 보면 네가 이 모양인 건 날 닮아서 그런 거겠지 뭐. 저주받은 이 손을 물려받아서 네가 이렇게 된 거겠지 뭐. 왜 불쌍한 자식, 불쌍한 여진 구멍. 아유, 그래도 인마 피울 방해를 너무했어 인마 너무. 죄송합니다. 아까 봤어. 진짜 미안. 괜찮아, 나야 뭐. 언제든 날 밟고 올라가. 어떻게 문 잠겼나 봐. 경비 아저씨한테 일한다고 말한다 이거 깜빡했네. 아, 전 안 받으시는데? 좀 기다리면 오시겠지. 어떡해, 나 화장실 급한데. 나 밟고 올라가. 어? 날 밟고 올라가라고, 얼른. 어떻게 그래. 아니, 화장실 급하다며. 얼른 밟고 올라가, 빨리. 그럼 미안, 좀 밟을게. 네가 다른 사람한테 여친 구멍일지 몰라도 나한테 영원한 여친 구세주야, 알지? 알았으니까 빨리 넘어가기나 해. 그렇게 난 그를 진짜로 밟고 올라갔다.